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예, 이번에는 나라라 돌고래님인가? 나르는 돌고래님인가? 네. 아무튼, 네. 재덕님이 보내주신 글러브들을 모아서 찍어드릴게요. 예. 미진 파인 셀렉션? 맞나? 아니구나. 글로벌 엘리트.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글로벌 엘리트 모델이고요. 얘는 사용을 하시다가 보내주신 건데요. 바닥이 좀 울어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바닥을 안 울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재성님이 손이 작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께서 손이 작기 때문에 바닥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약간 제 손에 맞춰진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참 난감한데요. 사용을 하시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마 손이 작으시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러브는 처음보다 많이 양호해졌고요. 상태는 글러브 잠깐만요. 살짝 껴보고 해볼게요. 네, 글러브 질도 예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원래 부드러운 글러브였고요. 글로벌 레이트 자체가 네. 그래도 뭐 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더 사용하기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네, 이번에는 L7S인데요. 예, L7S3죠, 2가 아니라. 예, 연식이었고요. 이 녀석은 아무런 작업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방끈을 빼거나 이러한 끈을 역말기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작업을 안 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보내주신 분께서 이렇게 티구 S를 같이 보내주셔서요. 티구 S가 제방끈도 빼고 역방향으로 말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사선이 이렇게 이 녀석은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니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두 개 보시면 비교한 거 저기 있죠. 처음에 예. 그래서 결과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작업이 됐죠. 좀 넓게 약간 네 조심조심 작업을 해서 막 다루진 않아서 아직은 약간 뻣뻣한 느낌은 남아 있는데요. 뭐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손이 되게 작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는 아직 줄이질 않았어요. 아마 안 줄여서 보낼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튼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네 티구 S는 티구보다 이런 부분이 작아요. 네 볼집이 크기가 작아요. 웹사이즈는 비슷한데 이게 작아서 웹 밑에 커 보여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면 길어 보여요. 바닥에 비해서 네 그래서 보면 길은 네 작은 글러브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었고요. 바닥이 입수부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조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움직임은 양호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해서 작업 손이 작은 분이라 조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막 팍팍팍 이렇게 작업을 못했어요. 네 약간 이전의 작업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PPG104 새 글러브였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제트는 아무래도 엄지 쪽보다는 여기가 단단하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